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이제는 정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결국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우울증, 알츠하이머 병 등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주요 질병이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처럼 단기간 항생제 등 약을 먹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병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만성염증을 없애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잠도 충분히 자고 식습관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당장 오늘부터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성염증 없애는 영양제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병의 그런 만성염증을 없애는 영양소 조합 내용이 좀 많지만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역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하죠. 만성염증을 줄이는 영양소 너무 종류가 많지만 우선 필수 영양소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무엇부터 먹어야 할까 고민되실 때 일단은 영양소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영양소도 필수와 선택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뭐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들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체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반면 필수가 아닌 선택은 예를 들면 홍삼, 프로폴리스와 같은 물론 건강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영양소가 없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것도 필수 영양소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인 것입니다. 오메가3의 가장 큰 기능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은 매개물질을 조절해서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 덕분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혈관에 염증이 쌓여서 결국 동맥경화증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의 기능도 이러한 만성염증을 줄이는 기능 덕분입니다. 이러한 기전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기능의학 공방 의사들은 만성염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라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역할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뿐 아니라 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암 등을 예방하고요.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비타민 D가 결핍되면 CRP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RP는 염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백질인데요. 이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염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내용을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갈수록 CRP 수치는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비타민 D가 결핍된 노인은 여러 가지 위험 변수를 고려해도 CRP 수치, 즉 염증 수준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인구 90% 이상이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바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역시 필수 영양소죠.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부족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이런 호르몬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결국 마그네슘 부족은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높이고 더 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산화시키고 결국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 분비로 만성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적절한 활성산소는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의 과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마그네슘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전신 염증 증상의 마커들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중에 필수 영양소 마그네슘을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필수 물질이죠. 그래서 피로회복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인데요. 또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부신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B군은 면역세포 기능을 촉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구순염, 구내염과 같은 염증 질환이 잘 생깁니다. 또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이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식품 및 농업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B12번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 표지자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영양소 비타민 B군도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한몫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역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 중 대표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죠.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항산화의 중심에 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이 바로 비타민 C죠. 사실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한 비타민 C라고 검색하시면 과거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필수 영양소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즉 OMA-BCD인데요. 이 다섯 가지 영양소 조합은 사실 꼭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저도 매일 챙겨 먹고 있는 필수 영양소들인데요. 이렇게 필수만 잘 챙겨도 만성염증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필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아주 탁월한 영양소들, 논문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영양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커큐민입니다. 제가 커큐민 영상도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요. 만성염증을 줄이는 기능 덕분에 항암작용도 많이 검증되어 있는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또 MSM입니다. MSM은 식이요황이죠. 이것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많은 영양소들이 모두 다 항염 작용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토시아닌, 피크노제놀, 알파리포산, 퀘르세틴, 프로폴리스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영양소들도 모두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거 다 먹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소부터 챙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OMA-BCD죠. 그리고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뭐 커큐민, MSM 등등을 더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단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다섯 가지 필수 영양소는 안 드시면서 부가적인 것만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꼭 순서를 지켜서 필수 영양소 OMA-BCD부터 챙기시고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염증 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